부엔디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와구와구 트래블의 와니, 구구입니다. 네, 조금은 늦었지만 저희가 몰타 여행을 다녀온 뒤로 정리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여행 경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세부적인 식당, 카페 혹은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4박 5일을 여행을 했는데요. 이 4박 5일 동안 여행하면서 들은 총 비용은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122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숙박비로 47만 7천 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이 교통비로 44만 9천 원을 썼는데, 여기에는 바르셀로나에서 몰타로 오는 비행기 표 값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4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를 제외하면 몰타 내에서 쓴 교통비는 사실상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식비를 18만 원 썼고, 관광비로 9만 9천 원을 썼어요. 뭐 기타 비용으로는 18,000 원은 있는데, 뭐 요거는 저희가 현지에서 선크림을 구매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몰타의 수도는 발레타라고 하는데, 여기는 공항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몰타 여행을 가면 여기 수도 주변으로 숙소를 많이 잡으세요. 근데 저희는 공항 바로 근처에 있는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타르시에네라는 도시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이 숙소를 부킹닷컴으로 잡았고, 개인적으로는 이 숙소 추천드립니다. 시내에서 떨어져 있지만 뭐 침실, 테라스, 화장실, 그리고 부엌이 있는 모든 그냥 한층 자체를 저희가 다 쓸 수 있게끔 해줬고, 아니 부엌에 세탁기가 버젓이 있는데 세탁기를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세탁기 써도 된다고, 우리가 안 돌리고 있을 때 그때 써라. 맞아. 그렇게 해줘가지고 쓸 수 있었어요. 이 숙소의 건물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되게 깔끔하고 또 인테리어 자체가 되게 고풍스럽더라고요. 여기 숙소에 오면 참고하셔야 될 게, 몰타에는 숙소에 들어오면 그 환경세로 4유로를 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뭐야, 4유로는? 환경세. 그러니까 환경세, 무슨 환경세? 몰타에 그런 모르겠어. 그냥 몰타에 들어온 이상 환경이 니네가 나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섬나라 이런 데 가면은 입도비 같은 거 되잖아. 그런 개념인가? 그러니까 너네가 감으로써 조금 더러워질 테니까 환경세를 내라? 그치. 그 숙소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기 숙소에서는 입실할 때 환경세 4유로를 내고, 또 보증금으로 70유로를 요구했습니다. 퇴실할 때 뭔가 파손되어 있거나 하면은 그거를 안 돌려주나 봐요, 70유로를. 그래가지고 처음에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 잠깐 그 수건 거리를 이렇게 그 욕조에서 나오느라고 잠깐 잡았는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정인가? 환경을 파놓고 70유로를 안 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게 부러져 있었다 하고서 보냈죠. 그냥 그 집주인한테. 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숙소 입실하면 바로바로 이런 파손된 것들 잘 있는지 확인해서 첫날에 해야 돼요. 네, 첫날에 이런 것들을 미리 숙소 주인한테, 호스트한테 얘기를 해놔야 나중에 보증금 뜯길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숙소에 대한 별점을 매긴다면 몇 점을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5점. 5점? 응.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긴 했는데, 그냥 우리는 조금 쉬면서 있는 타임에 거기 간 거라서 타르시엔이라는 그냥 도시를 보는 것도 괜찮았고, 그때 당시에 딱 바로 뭔가 축제 같은 걸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것도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냥 뭔가 몰타 속에 있는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몰타의 그냥 그런 소시민들과 함께하는 느낌이랄까? 진짜. 공주 테라스에 이렇게 커튼 쳐가지고 커튼이 막 사라락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기에 나가면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그런 게 뭔가 진짜 좀 유럽에 와 있는 느낌이었달까? 그 다음으로는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공항에서 저희 숙소까지는 4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버나 볼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볼트를 이용했고 공항에서 숙소까지 4유로 나왔습니다. 숙소에서 발레타 시내까지도 한 3-4km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선 그 교통카드를 구매하셔야 돼요. 탈린자라고 하는 교통카드인데, 이거는 공항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시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트에서 팔지 않을까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그 로또 파는 곳으로 가보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팔더라고요. 네. 근데 현금밖에 안 받았어요. 보건방에서 이 탈린자 카드를 구매를 했는데, 이 카드의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익스플로어 플렉스라는 카드는 6유로에 구매가 가능한데, 구매한 6유로가 그 금액에, 이제 충전 금액에 포함이 되고, 그 이후에 필요한 만큼 충전해서 또 쓰는 카드예요. 그러면은 카드 비용은 안 내?
그치, 그 카드 비용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 우린 애초에 카드 비용은 없었어, 우리가 쓴 것도. 그랬나? 그리고 두 번째가 Explorer Unlimited Travel for 7 Days라는 카드가 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7일 동안 무제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용은 21유로고 아이용은 뭐 15유로입니다 만약에 7일 이내로 여행을 하시고 또 이동이 굉장히 잦을 것 같다 싶으면 이 카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종류가 12 Single Day Journeys라는 카드인데 요거는 15유로 짜리이고요 저희가 구매한 게 요겁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12회권이에요 낮 시간 동안에는 12회권을 그냥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건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심야 대중교통 혹은 뭐 광역버스처럼 좀 긴 거리를 가는 버스들은 6회로 그 횟수가 줄어든대요. 근데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저희는 심야 버스를 안 타봐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낮에 이동을 하는 거라면 12회까지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한 5번밖에 사용을 못 해가지고 7번이 남았어요. 각자 카드에. 그 남은 게 아직도 저희 지갑에 있습니다. 네, 그건 좀 기념품으로 그냥 가져왔어요. 나중에 몰타 가시는 분 계시면 드리려고요. 혹시 몰타 가실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주소랑 남겨주세요. 일이 커져. 대신 착불로 보내드릴게요. 사는 게 낫지 않아 그런 거. 그런가? 타르시엔의 숙소를 만약에 잡으신다고 하면은 진짜 맛집이 있어요. 네, 태국식이거든요. 팟타이 맛집. 이름이 팟타이 익스프레스라는 태국 식당인데 네. 여기서 저희가 팟타이랑 똠양꿍을 먹었어요. 맞아요. 거의 한 달 반 정도 유럽 여행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김치찌개 같은 게 땡겼는데 마침 또 이 태국 음식 똠양꿍이 약간 우리나라의 김치찌개처럼 좀 얼큰하게 좀 시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서 딱 좋은 타이밍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몰타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피스타치오 크루아상. 아. 이거 꼭 먹어야 돼요. 이거 저희 영상에 담아지진 않았는데 저희가 그냥 지나가는 빵집에서 사 먹었거든요. 근데 피스타치오 크림을 그렇게 꾸덕하게 만든 데가 몰타랑 이탈리아밖에 없는 것 같아.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몰타나 이탈리아 가시면은 피스타치오 크로아상 추천드립니다. 발레타에 들어가시면 사실 발레타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도시라서 어떻게 보면 한나절이면 그냥 다 둘러볼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도시인데 여튼 팁을 한번 드리자면 발레타 구시가지를 들어가는 입구는 딱 하나예요. 발레타 시티게이트를 통해 들어가실 텐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어퍼 바라카 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매일 정오 12시 그리고 4시에 대포를 쏩니다. 매일 있는 세레모니인데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12시 세레모니를 보러 갔어요. 세레모니를 보고 그 다음에 세인트 파울이라는 이제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컬 로얄 카페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게 작지만 붐비지 않는 좁은 거리에서 뭔가 마시는 그 커피 분위기도 좋고 또 로컬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맞아요. 그게 그냥 내리막길에 있는 카페인데 네. 저희는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께서 여기 내가 진짜 일주일에 5일 오는 곳인데 여기 진짜 커피 맛있다고 네. 한번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하라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그때 내려가면서 커피 좀 마셔야겠다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딱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마셨는데 플랫 화이트가 되게 유명한데 플랫 화이트로 시켜서 먹어봤더니 진짜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저희는 커를로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좀 더 내려가 봤더니 굉장히 힙한 카페들이 모여있는 그 골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바다뷰를 좀 볼 수 있는 약간 힐끗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에 카페들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도 많이 마셔서 뭐 거기서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아래로 쭉 내려와서 어퍼 바라카 공원이 있으면 또 로어 바라카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로어 바라카 공원 쪽으로 갔는데 거기로 가는 산책로가 뷰도 굉장히 좋았고 거기 갈 때는 그 바다 쪽으로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골목이 바다... 되게 많은데 바다 쪽으로 바다 보면서 걷는 게 진짜 예뻤어요. 그 산책로를 따라서 걷고 또 이제 다시 올라와서 시내 올라와가지고 구시가지 이제 중심가를 좀 걸어보는 코스로 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금방 갑니다. 발레타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가 뭐 발레타 대성당도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들어가 보진 않았고 뭐 굉장히 화려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성당 후문이라 해야 되나요? 여기에 발레타 시내를 한 바퀴 이렇게 쫙 둘러주는 미니 트레인이 하나 있어요. 30분 소요되고 인당 6유로라고 해요. 발레타 구시가지랑 이제 외곽까지 한 바퀴 이렇게 둘러주는 건데 뭐 시간이 없다 혹은 뭐 그리고 또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괜찮잖아요. 30분에 6유로면 그래서
뭐 탈까 그랬는데 오늘 루트가 저희가 이미 갔던 곳을 가더라고요. 구시장까지를 들어가서 대성당 쪽으로 가면은 이 트레인이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타고 한 바퀴 둘러본 다음에 그치 먼저 타는 게 좋은 것 같아. 그치 차라리 한 바퀴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데 내리던가 그쵸 그쵸 아니면 다시 가던가 해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재밌을 것 같아 타면. 이제 오후에 젤라또 집을 하나 갔어요. 여기가 아모리노 젤라또라는 곳인데 발레타 시트 게이트를 들어오면 바로 입구 쪽에 있거든요. 여기 인기도 많고 실제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도 있어서 뭐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지. 젤라또는 진짜 가격 사악해요. 얼마더라? 8.4유로였습니다. 젤라또 하나에 8.4유로예요. 네. 막 결심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제일 비싼 거 같아. 젤라또 먹은 거 중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긴 해. 근데 마카롱도 위에 얹어주긴 했어요. 맞아. 마카롱 값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카롱 추가 안 하면 더 저렴해져. 맞아요. 우리가 추가했으니까 그렇게 비싼 거였어. 발레타 시내는 사실 하루면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래도 한 3박 4일 뭐 2박 3일 이렇게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전 여기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비르구라는 곳입니다. 발레타는 완전 관광 중심이라서 물가도 비싸고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좀 더 로컬한 분위기에 저렴한 카페와 맛집을 좀 찾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비르구를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발레타가 있고 그 맞은편에 도시가 3개 있어요. 여기를 3시티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레타에서 3시티즈를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예스러운 나룻배 같은 걸 타고 가거든요. 비용이 2유로예요 인당. 엄청 싸죠. 네, 편도 2유로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뭐 나룻배 타고서 이제 그 발레타에서 3시티즈를 넘어갈 수가 있고. 나룻배 재밌었어요. 네, 가는 길에 이제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런 요트들도 구경할 수가 있고. 맞아요. 되게 뭔가 여유로운 분위기의 동네를 걸으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먹거리랑 즐길거리 굉장히 많은데 요새화된 도시 속에서 3면으로 탁 트인 바다를 보자면 진짜 그것만으로도 몰타 발레타 가치가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몰타는 진짜 기억이 너무 좋은 게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그 사람들도 되게 친절했고 그런 그 여유로움? 유럽에서만 느낄 수 있는 되게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과 되게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그냥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돌아다니는데 발레타는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 날씨도 그렇고 그냥 도시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요. 몰타가 진짜 짱입니다. 몰타가 사실 딱 몰타 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북쪽에 고조 섬이라는 게 있고 그 사이에 꼬미노 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섬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거든요. 몰타 메인 섬에서 꼬미노 섬과 고조 섬을 가서 이제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 섬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루에 다 둘러보는 투어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 중에 꼬미노 섬만 다녀오는 투어를 진행했어요. 하루에 꼬미노 섬이랑 고조 섬이랑 다 둘러보면 그냥 어느 하나도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에 올인하는 형식으로. 꼬미노 섬의 서쪽에는 블루라군이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물이 맑고 너무 이쁘고 또 따뜻해가지고 수영하고 놀기가 굉장히 좋은 스팟이에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놀이를 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블루라군에만 계속 있는 투어를 진행을 했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블루라군에서 수영도 한두 시간 정도 하고 남는 시간 동안 뭐 고조섬에 가서 또 워킹도 하고 그런 투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본인 취향껏 뭐 물놀이를 좋아한다 저희처럼 블루라군만 하고 아니면 고조섬까지 같이 갔다 오는 투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진행했던 투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게츄얼 가이드라는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고요. 몰타 꼬미노 블루라군 앤 케이브 보트 크루즈 투어라고 합니다. 비용은 인당 30유로가 들었고요. 투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침 10시에 세인트 폴스베이라고 몰타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선착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보통은 뭐 세인트 폴스베이 주변에도 숙소가 많아서 아예 거기서 숙박을 하고 맞아요. 아침에 투어를 가는 형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아침 일찍 부지런히 이동을 해서 네. 이제 몰타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세인트 폴스베이까지 가서 10시에 선착장에서 미팅을 해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세인트 폴스베이에서 배를 타고서 가게 되면은 주변에 해벽 동굴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구경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라군에 내려주면은 한 4시간 반 정도 자유시간을 주는데 네. 뭐 배 위에 저희가 좀 재밌게 놀려고 미끄럼틀 있는 걸로 골랐거든요. 배가 거의 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네. 2층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미끄럼틀 타고 그 바다로 퉁덩 빠지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 미끄럼틀 타면서 놀아도 되고 아니면 이제 섬으로 들어가면 또 해변가가 또 있거든요. 조그만한 모래사장도 있고 얕은 바다가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저희는 이 투어를 출발하기 전에 그냥 시내에서 미리 점심 먹을 거를 도시락을 싸갔어요. 샌드위치 같은 거를. 근데 여기 섬 안에서도 간단하게 이제 먹을거리도 팔고 또 배 안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네. 네. 굳이 안 싸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가격이 더 나가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냥 그래도 그냥 거기서 먹는 그런 맛? 분위기를 즐기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또 거기에 피냐콜라다 그 통 파인애플을 만들어주는 그것도 팔거든요. 그게 알코올 있는 거랑 없는 거 두 가지를 판매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 알코올 있는 게 더 비싸요. 그게 하나 사가지고 뭐 다 마셨다 그러면 또 반값 내고 리필을 해주니까 그렇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사진 찍는 용도였어요, 사실. 맞아, 인증샷 용이었지. 네. 저희는 5월에 갔는데 사실 이 시기에 가시는 분들은 이제 몸을 덮을 담요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바닷물도 아직 생각보다 찼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젖은 채로 이제 바닷바람 맞으면서 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네. 덮을 거 꼭 챙겨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몰타에 오셨다면 하루 정도 투자해서 여기 블루라곤 와서 물놀이 하고 가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세인트 폴스 베이로 돌아오니까 시간이 그때 한 5시쯤 됐나? 그랬지. 네. 그래서 배고팠어요. 네, 5시에서 한 6시쯤 되거든요. 시간대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몰타 여행을 하면서 다녀온 곳들에 대한 지도 정보는 제가 구글 지도 설명란에 링크를 또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고 숙박업소, 식당, 카페, 뭐 그리고 투어에 관한 정보들 다 설명란에 있는 노션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이번 몰타 여행 정리 영상이 몰타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차오!